다음으로 볼 종목은 지리사님의 HB 솔루션. 매수가는 5,990원, 비중 30% 담고 계세요. 네. 도와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. 살려주세요, 도와주세요. 저희가 예. 확실하게 도와드려야죠. HB 솔루션 올해 진짜 계속해서 상승 잘 나왔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딱 지금 고점 부근이죠. 그렇죠. 6,200원 찍고 지금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파란불,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도 3% 넘게 떨어졌고요. 5,160원인데 이 하락세 이 조정이 언제 멈출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일단은 중장기로는 워낙 좋은 회사긴 합니다. 기대감도 굉장히 있는 회사인데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에서 뭐 검사장비라든지 측정기 뭐 계측기 이런 것 쪽에서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회사고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이번에 나노마이스라고 해서 반도체 계측장비 시장에 진출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탁 생산 업체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S사 이런 데서도 실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일단 지금 이게 단기에 좀 빨리 올랐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거든요. 지난 6월 말에 이제 무상증자 나오면서 네.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권리락대 한번 갭상승에서 출발했지만 뭐 그 당일날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죠. 그리고 나서 급락이 좀 있었는데 이제 8월 초에 급락이 두 번 있었거든요.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래 이 이틀 동안 파셨어야 돼요. 원래는. 왜냐면은 이 다음 날이 8월 4일인데 요 날이 이제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주가 들어오기 2거래일 전부터 권리 매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때는 많이 파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고점에 만약에 사셨다면 이 권리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약 아셨다면 그때 아마 파셨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일단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HB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무상증자도 했었죠. 지난번에 또 자사주 소각도 했었죠. 주가 부양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주가 부양 의지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론 기대감이 있다. 다만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밑에 단단한 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요 4,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6,100원입니다. 6,100원 많이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평단을 낮추시지 않으시면 지금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평단을 더 늘리실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고가권에 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현금화 하시고 밑에서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그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겁니다. 그래서 전고점에서 뚫기만 바라고 비중을 줄이지 않지 마시고요. 무조건 고가권에 올라와서 저항받으면 일단은 현금화시키셔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반등은 가능합니다. 6,100원 목표가 잡아주셨는데 4,800원 손절가도 꼭 확인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현명하게 하셔야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